먼저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저희 경계선진흥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하면 성취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뭔가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학습의 동기를 높여주고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조금 더 잡아준다면 충분히 잘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 아이의 산만하고 아니면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을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부분은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경계선진흥 아동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나 아니면 고학년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한다면 정말로 100점도 맞을 수 있고요. 성취를 잘해낼 수 있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점차 이제 복잡해지고 개념이 많아지고 응용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상황도 복잡해지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지 그런 생각해낼 수 있는 사고력이 조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성취를 이뤄내거나 아니면 뭔가 집중을 계속 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태도를 바로 잡는다고 해서 성취를 낼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계선 개념에 대한 지능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본래 아이가 좀 늦대고요. 그 말씀도 맞는 말이죠. 되게 성향이 느리고 원래 여유롭고 소심해서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소심한 성격을 좀 바꿔주면 훨씬 좀잘 성취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경계선 지능이 그러니까 성격의 문제이고 성향의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문제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이 틀렸다라기보다는 발달이 느린 아이고 늦든 아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성격으로, 성향으로 문제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아이를 개입하고 뭔가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기회를 빨리 해줄 수 없다라는 게 되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크면 나아질 거고, 원래 아이가 좀 조용해서 그런 거지, 크면 다 나아진다. 그냥 성격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정말 적절하게 개입을 해줘야 할 때, 놓칠 가능성과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해결해야 될 것들도 많아지고 상황도 복잡해지는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배워야 할 부분을 많이 놓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고, 더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오해들을 잘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가지는 평균 지능이 될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될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습 부진 같은 경우는 경계선 지능의 선별이 되었다고 해도 경계선 지능이라고 이렇게 IQ 점수가 나왔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양육 환경을 바뀌고 이제 그래서 훨씬 더 평균 지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단은 경계선 지능으로 받았지만, 뭔가 이렇게, 애를 쓰고, 아동을 위해서 맞춰주고, 환경도 바꿔주고, 개입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평균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개입이, 심지어는 뭐 2년, 4년, 뭐 10년 가까이 돼도, 점차 격차가 벌어지지, 평균 지능으로 될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계선 지능 아동이 만약에 뭐 IQ가 75, 80이라고 해도 평균으로 가는 게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 목적 자체가 평균으로 지능으로 만들어야겠다. 꼭 그렇게까지 높여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균이 되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뭔가 교육을 해도 평균이 되지 않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나타난 문제들을 더잘 적응하도록, 더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학교 공부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해주고, 또래 관계가 조금 더 편안하게,
그래서 자립을 했을 때도 직장 생활도 조금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지, 별로 그게 지능 점수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잘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 평균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항상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 게 보호자님, 그러니까 양육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균 지능이 될수 있는 거냐, 없으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지금 아동들에게 중요한 거는, 평균 지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져서 초반에 검사했을 때 75점이 나왔는데, 2년이 지난 다음에 검사했을 때는 뭐 70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개입을 했는데도, 이게 또래의 연령하고 맞추기 때문에 격차가 좀 벌어지기도 해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아이가 그 개입이 됐을 때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내심을 발휘하고 조금 더 사고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능은 좀 약해지지만, 격차가 좀 벌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을 이제 수행해내고 적응해내는 데는 과거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찾고 더 자신감을 찾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평균 지능에 연연해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우리도 이해하고, 보호자나 부모님에게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아동이, 경계선 지닌 아동의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특수학급에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일반학급에 있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는데요. 둘다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특수학급에 가게 되면, 있게 되면 경계선 지닌 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수준이 낮은 공부들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다시 뭔가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뭔가 자존심에 상처를 받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일반 학급에 있자 하니 뭔가 정규 교과 과정을 성취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죠. 어렵고, 또래들 간의 그런 관계도 어렵고, 학습을 성취하는 데도 어렵고, 이걸 쫓아가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 학습적인 부분들을 배워내기에는 이미 경계선 지닌 아동들은 어느 정도의 수준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습득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도, 여기를 가도, 참이 아이들에 맞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재 상태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특수교육을 할 것이냐,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해서, 계속, 이게 계속 해야 될 거냐, 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계선 지닌 아동의 개별적인 개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기초적인 특수교육이라기보다는 얼추 경계선 지닌 아동들은 사회적인 그런 적응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차적이고 복잡하고 정교한 문제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어려워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지, 어느 정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언어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기초적인 특수학 교육이라 이런 개입보다는 이 아이들이 좀 맞는 좀 교육이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되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게 경계선 지닌 아동들이 굉장히 개별적인 특성들을 많이 보여서 이게 또뭐 하나의 매뉴얼을 좀 갖추기가 좀 어려운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전에는 학년보다 낮은 수준의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년보다 6학년인데 경계선 지능 아동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한 3, 4학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면 3, 4학년 수준을 계속 반복을 하고 6학년 수준의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의 학습력을 굉장히 높여주자, 향상시켜주자, 그래야 한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낮은 수준의 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아이들을 이제 높이는데 굉장히 많이 주력을 했다면 요즘에는 기초 인지 쪽으로도 많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이유는 주의력 문제라든지 기억력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라고 보고된 게 되게 많아서 기초 인지 쪽으로도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아이들에게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